살기 어렵다. 곳곳에 가면은 경제가 말이 안 돼. 특히 소모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이런 데 가면요. 전통시장 가니까 오후 4시에 갔는데 그 채소 파는 할머니 오후 4시에 마스크 보였다고.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무엇을 해서 만드는 게 가장 좋겠느냐. 일자리 만드는 거는 머리 보내도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야지 일자리 많이 만들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공단을 많이 닦아놨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곧 제가 기업 유치 및 공단 분양 특별팀을 복하도록 합니다. 또 우리는 문화관광산업이 조건이 좋습니다. 문화재가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공사를 크게 만들고 현재 경북 관광공사가 있는데 이 관광공사는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3개 시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농을 하는 것도 도와주시면 합니다. 농업 및 월급제를 만드는. 그래, 장농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돈이 3, 4억이 있어야 돼. 그래, 돈 없이 와서 월급제 농업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 많아서 농사 못 짓는 분들을 주주 형태로 모아서 그분들의 농사 짓는 청년들도 모으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이런 단지를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면은 결혼을 하고 애기를 놓으면 거기에 보육시설, 육아시설, 그다음에 의료시설 그리고 종합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군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기업 유치를 또 문화 관광산업을 농업을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 일자리를 만들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와서 결혼하고 살 수 있는 이웃 사촌 복지 제도를 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들어와서 결혼하고 살 수 있는 이웃 사촌 복지 제도를 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서해안은 고속철도의 일반도로까지,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꽉 찼습니다. 더 개발이 못할 정도로 꽉 찼습니다. 서해안처럼 고속도로, 고속철 반드시 조기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구 적부 개발, 여기를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한 국제항을 빠르게 개발하고 거기에 외국 배들이 오는 또 우리 마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방경제로 가고 그래가 중국, 러시아, 일본 더 나아가서는 태평양 있는 나라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기지가 되는 거점 향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동해안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경주부터 시작해서 동해안 관광 자원 그래서 동해안 시대를 여는데 동부 청사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청을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이 아직까지 기대만큼 발전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저는 선거 때 내내 신도청 주변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렇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선에 도청이 이곳을 온 것은 북부지역이 낙후되기 때문입니다. 북부지역이란 안동 예천 이 지역도 물론 북부지역이지만
둘러싸고 있는 연주공항, 그 다음에 문경상류, 뭐 이런 지역도 영양, 이런 지역도 다 빠져요. 이 도청 활성화, 도청, 신도청, 신도시가 활성화되면 다른 지역에 빨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 발전이, 북부 지역 내에서 균형 발전이 계속 늘어나요. 또, 안동 시내도 신도청, 신도시로 자꾸 빠져나오면 시내도 공동화 현상이에요. 김천의 경우에도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2만 명의 인구가 혁신도시 왔는데 그 중에 반이 김천에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 만 명이 오다 보니까 집이 5천 채가 빕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늘어나. 시민들이 구도심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그런 잘못된 현상들을 방지해 가면서 도청, 신도청을 활성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발생 지역인 구미 산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구 경북이 한 뿌리를 상생을 해야 되는데 대구 시민이 물리 문제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방관한 게 아니고 그 수도법에 제가 알아보니까 해당 단체장끼리, 해당 단체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북이나 대구가 직접 해당 단체고, 경북도는 법적으로는 약간 빗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북도가 빗대 있으면 안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폐수, 무방류, 이런 것들은 저는 낙동강, 대구 물 문제에 대해서 제 1번 조건이 낙동강은 관리를 국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어떠한 돈이 들더라도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1번이다. 그렇게 해서 낙동강 유역 1300만이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1번이고, 그래도 불안감이 있으니까 실손 문제가 생기면 그 대구에서는 구미 몽단 때문에 물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래된 그 과제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손 이전했을 때 구미 시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 시민이 그 지역 사는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손 이전이 어렵습니다. 그 구미 시민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무엇인지, 그럼 그 조건만 충족하면 동의가 되는지 그런 걸 검토해야 되고, 또 다른 방안은 없느냐. 인천은 활당대 물을 먹고 있어요. 인천 시민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 이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물론 그 전에 검토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 뭐 꿈이 지나면서 저 조만간에 저하고 만나서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중에 만나서 우선에 구미가 경북이기 때문에 구미 경북이 같이 의논을 해서 그 다음에 대구하고 또 의논하는 이런 형태로 차고. 예, 구미가 새마을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을 주차를 했고 구미 새마을 파크도 있고 우리 경북에 새마을 관련하면은 발상지가 두 군데 있는 데다가 구미는 지능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 아까 베트남 그 관광객을 끌어오면은 그분들을 새마을, 베트남에서 새마을이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관광 자원화 됩니다. 그래서 청도나 포항의 발상지를 비롯해서 구미에 이 새마을 파크, 이 관광 자원화 해야 되는데 구미 시장님께서 당초에는 아주 강하게 새마을 테마파크를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최근에는 운영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제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저는 그분을 만나면 새마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마을 세계화, 현대화 하는데 구미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장 시장님도 완전히 없애겠다는 여기에서 조금은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부담 시장입니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파크, 스마트 파크 문제로 지난 5년 정도 전에 지속되어 오고 질문을 잘했는데 지금 이분이 시장, 현 시장이 더군다나 시험하기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상황이 결국은 임명된 문제로 결론을 내리시는데 도에서는 또 대형적으로 상황이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으로 있어야 할 것 당연히 임명된 문제가 그런 것이 여튼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만나기 때문에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